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오늘 걱정했던 황사는 다행히 중국 동해안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한때 안개가 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쾌청한 날씨가 계속됐죠. 네, 근데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참 건조해서 화재 소식도 많이 잇따랐는데요. 네. 불씨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아울러 감기도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제주에서 정보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이 계절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봄 풍경이 일품인 섬 속의 섬, 우도로 함께 가시죠. 우도 바다에 봄 캐러 갑니다! 해변을 촉촉히 적시는 물결에 저 깊고 푸른 바다와 고즈넉한 대지에 봄이 왔습니다. 봄옷 입은 우도로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성산일 출봉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곳, 우도로 가는 길. 갈매기들의 환대를 받으며 15분 정도가 지나자 섬에 닿았는데요. 하루 평균 10편 정도의 배가 섬을 드나듭니다. 여의도만한 면적에 1,500명이 삶을 꾸리는 우도.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가득한데요. 특히 이 해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뭐 천연기념물 같네요. 정말 꽃빛이에요. 네, 그렇죠. 크고 작은 알맹이는 놀랍게도 홍조류 퇴적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해변인데요. 해변을 제대로 느끼려면 신발을 과감히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는데요. 저 정도면 발이 아플 법도 한데요. 그렇죠. 춥지 아직 않으세요? 춥지 않나요? 안 춥고 괜찮아요. 애들도 다 맨발로 노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지압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봄이 오면서 누리게 된 호사. 덕분에 행복한 추억이 쌓입니다. 계절이 바뀌자 우도 해녀들은 더 바빠졌는데요. 1년 중 딱 한 달만 작업하는 해초 때문입니다. 우도면 네 개 마을의 해녀들이 모두 나왔는데요. 오늘이 첫 물질입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하셔야겠군요. 네, 일본으로 수출되는 귀한 해초는 우뭇가살입니다. 봄에 새순이 돋는데요. 이 계절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가장 먼저 채취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해서 천초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망설이 지금 가득 담겼는데 보기만 해도 든든하시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거니까 네. 많이 해야죠. 와, 이거 굉장히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못 들어. 정말 무거워요. 아무리 무거워도 어르신은 손주에게 줄 용돈을 벌 수 있어 작업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은 우뭇가사리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요. 많이 나갈 때는 60kg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잘 못 들겠는데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마을 남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요즘은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날이 풀려서 그렇군요. 저쪽으로요. 우뭇가사리는 무토로 가져와 깨끗한 바닥에서 자연 건조하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제주도 할머니들이나 이거 85까지도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그럼 꽃 구경 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꽃 구경 지금 할 철이잖아요. 저리가 없어. 이제 지금 막 이 천추 저물느라고 막 매일 작업, 얼음만 안 먹고 비만 안 오면 매일 작업해요.